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름이 좀 깁니다, 교수님.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일명 바르는 파스라고 보시면 돼요. 바를 파스 크림. 네, 파스 크림. 그래서 우리 파스 붙이면 떼었다 붙였다 아프잖아요. 아프지, 아프. 네, 근데 이거는 튜브 타입으로 돼 있어서 뭐 무릎이라든지 관절에 짜서 바르면 진짜 시원합니다.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 이건 아마 이제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해요. 파란 그 저 홍합인데 이렇게 커요. 아. 실제로 봤거든요. 내가 호주 이쪽 갔을 때도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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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근데 마오리족 보면 이렇게 확 움직이면서도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데요. 사실 그 사람들 살은 네. 이렇게 쪄 있는데도 관절에 정말 이게 좋은 제품인데 그걸 바로 함유된 성분들을 옮겨서 만든 게 바로 이 크림입니다. 수원대학교 생명공학과 정종문 교수님하고 벤스랩 중앙 그 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고요. 약국에서 그 파는 그 뭐 유명한 그 제품들 이쯤 했게 네. 어떤 거는 바르면 막 후끈후끈해지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떤 효과냐면 뭐 이 자극적인 어떤 온열감을 줘가지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통증에 둔감하게 하는 이런 치료법 형태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 꾸준히 바르면요 목이라든지 어깨 뭐 팔다리 이런 관절 쪽 이거 상당히 그 효과가 있고 통증이 그 누그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전 뭐 허리하고 어깨 쪽 그 팔 쪽하고 망가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다 보니까 아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특허까지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파스 같은 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피부 건강을 많이 해치는데요. 여기 이 성분, 이 크림에는요. 특허 성분 벤두하고요. 발효 동맥 오일을 들어가서요. 피부 건강까지 다 신경 써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실제로 피부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크림 바르면 아침에 일어나도 촉촉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있으면 그 시원해지는 느낌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효과 생각보다 은근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실제로 체험해 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해보신 분들이 구매도 많이 하고 이 후기 좋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에 얼마나 자신이 있냐 하면요. 정품하고 샘플을 같이 보내주신대요. 샘플을 써보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바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요. 네이버에 베니아몰이라고 쳐보시면요. 그 검색이 딱 뜬나 봐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505-820-0888입니다. 또 사건 의뢰 구독자님한테는요. 추가 할인. 증정 혜택. 사건 의뢰 구독자입니다. 꼭 메모 남겨주세요. 안 남겨주시면 이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남겨주세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아예 안 좋다 싶으면 환불하시면 되니까요. 마음껏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중요 사건입니다. 예. 네. 고재봉 도끼 살인 사건. 예, 이거는 원조예요, 원조. 예. 네. 이 사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그런 얘기 어렸을 때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뭐 노래도 있었어요. 막 고재봉이 떴다 뭐 꼼짝 말아라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오직 하면 사회 일반의 살인마, 도끼 살인마, 뭐 이러면 고재봉, 너 고지, 좀 속썩이고 막 꼴통짓 하는 사람 있으면 저 고재봉이 같은 놈. 이런 말까지 저 어렸을 때는 막 들렸었어요. 이게 1961년도 이 정도니까요. 네. 원래는 이 사건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살인사건 원조사건이에요. 그 우리가 이거 반드시 살인사건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고재봉이 사건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어차피 살인사건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중요사건으로 그 좀 분류 지어서 고재봉 도끼살인사건을 하고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유명한 사건인 건 아는데 자세하게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고재봉 소리를 많이 들었죠. 네, 예, 맞아요. 네, 고재봉은요 예. 상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 예, 예. 상병 25살 당시. 좀 늦게 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학교 못 나와도 저 군대는 갔어요. 무학자도 갔어요. 글 못 쓰는 사람. 아, 예. 그러니까 2학년 중퇴인데도 이제 군대를 간 거고요.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겠다. 그렇죠.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키는 165cm였대요. 예, 예. 그다음에 주근깨가 좀 많았고 작은 눈에 아 이건 조금 놀림거리가 될 수 있겠다. 낮고 여자 같은 목소리였다라고 합니다. 술 담배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네. 그쵸. 이게 62년도 사건이니까. 1950년도 6.25지 발발했으니까요. 6.25 이후에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아마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빵 장사하고 빙과 행상이라고 하는데 빙과 행상이 뭔지 아세요? 아이스 깨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TV에서 본 적 있어요. TV에서만 봤어요? 그거 네, 실제로 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우리 때는 아이스 깨끼라고 그랬어요. 아이스 깨끼. 케이크예요. 아이스 케이크. 그걸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스 깨끼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그때는 무슨 진미당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진미당 태극당 무슨 당 해가지고 동네에서 빙과 아이스 깨끼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아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큰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 통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안 녹는 아이스크림 통이죠. 아이스 깨끼 통. 아이스박스 같은 거. 예, 그거를 여기다 메고 돌아다니면서 아이스 깨끼 하고 소리 지르고 댕겨요. 그러면 사 먹는 거예요. 그게 그 빙과 행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말이 빙과 행상이지 아이스 깨끼 장사한 거예요. 이 아이스 깨끼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 있는데. 네.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시골에 이제 서울로 전학 오기 전에 그게 학교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우리 반 친구애가 탁 아이스케이크 통으로 깔고 앉아갖고 아이스케이크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더라고. 한 입만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주더라고. 근데 한 입만 줘 하다가 참 추접스럽지만 안 주고 걔가 그러더라고. 너도 이거 해. 10개 팔으면 한 개 먹어도 돼. 너도 이거 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마다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팔아온다고 그러고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받아갖고 통에 넣어서 갖고 나오고 10개 팔으면 한 개 먹어도 되는 거야 이를테면. 아.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달라 그러니까 너도 이거 메고 댕기면서 팔아갖고 한 개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한 입 달라 이 얘기야. 많은 갈등을 하다가 며칠 있다가 걔를 진짜 따라가서 거기 그 태극당에 가서 나도 한 20개 받았어 통에다가. 걔 메고 가는데 입에서 나와야지 큰 소리를 해야 되거든. 아이스 깨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걔는 잘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걔 뒤에만 졸졸졸 통 메고 댕기다가 어느 날 그 시내에서 엄마하고 딱 마주쳤어요. 어떡해. 내가 아마 태어나서 그때 제일 혼나 본 것 같아. 집에 끌려가고. 그거 지금 그 아이스 깨끼 장사하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그 뜬금없이 글로 갔는데 저 PD님 편집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빵 장사, 이제 아이스케이크 장사 이런 거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건 맞아요, 고재봉이가. 네, 1961년 10월 27일에 군 입대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인제 나오네요. 나오네. 강원도 인제군의 남면 어론리라는 곳이래요. 어론리. 네, 1109 야전 공병단 101 대대. 저는 이게 군 나오면은 저 잘 몰라서 뭐 하여튼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교수님? 아니면 맞습니다. 무슨 저 하나하나 공구 야전 공병단 그 이제 큰 부대를 지칭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대대, 이제 뭐 중대, 뭐 소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요. 야전공병단 101대대 아마 이제 중대해줬을 거예요. 101대대 뭐 5중대, 3소대 뭐 이렇게까지 이어질 건데 여기는 보니까 공병단 101대대까지 이렇게 이제 그 찾았네요. 네. 101대대 소속이고요. 네, 사건 발단은요. 62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입대해가지고 한 1년 남짓이네요? 네, 그러니까 상병 때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조금 넘었네. 1년 한 2, 3개월 됐네. 네. 301 대대에 거기 아마 박병희 중령 있었나 봐요. 그러면 얘는 101 대대 소속인데 301 대대라고 읽는 게 아니고 301 대대 이렇게 읽어요. 군은. 301 대대. 101 대대 소속이었는데 301 대대 중령이 대대장이거든요. 아. 그 중령이 그 무궁화 꽃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중령이에요. 한 개는 소령이고. 소령, 중령, 대령. 대대장이 이제 중령이에요. 중령. 연대장이 대령이고. 대령 위에는 이제 그 준장이에요. 네. 완스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앞에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 이제 김용희 프로파일 군부대를 몰라서. 61년 10월 27일 날 입대했는데 62년 12월 29일이면 상병 맞아요. 상병 달았을 것 같아요. 한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니까. 네. 101대대 소속이었는데 301대대 그 대대장인 박병희 중령. 중령인데 37이네요. 되게 일찍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육사 출신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관사에 침입을 해가지고 명태. 명태를 훔치다가 이거 끓여먹는 명태. 명태를 훔치다가 지금은 이제 가정부 뭐 또 어떻게 부릅니까? 도우미. 그 가정 도우미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식모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그때 기준으로 이제 이게 아마 이렇게 보도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모에게 들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가사 도우미한테 들킨 거예요. 이럴 때면 그러니까 건방진 놈의 군 사병이 상병밖에 안 되는 놈이 간도 그게 진의 대대장은 아니야. 그 이웃 대대장의 관사에 들어가서 부엌 같은 데서 명태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가사 그 집에 그 301대대 박병희 중령 그 관사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한테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가사도우미가 말하기를 너 전에도 라디오도 훔쳐갔지 트랜지스터라고 알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알아요? 아 이거 답답한 62년 반을 하니까 김윤희 프로파일하고 얘기 잘 안 되네. 예 트랜지 요만한 조그만한 라디오에다가 건전지까지 같이 붙여갖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통으로 이게 틀으면 라디오예요 트랜지스터. 그런 라디오를 잃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 훔쳐가는 놈 딱 잡고 그 가사 도우미가 너 이 새끼 명태뿐만 아니야. 너 전에 트랜지스터 없어졌는데 라디오. 너 그것도 네가 훔쳐갔지. 이러면서 이제 따진 거예요 고재봉이한테. 그리고 고재봉이가 아, 절대 아니가. 나 절대 안 훔쳐갔어. 그건 안 훔쳐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일단은 뭐 못 이기니까 도망갔겠죠, 고재봉이는? 네. 그래서 바로 이 가사도우미가 이제 그 박중령, 네. 자기 집주인 그 301대대장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 저 박중령이 나름대로 그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혈기 넘치는 나이에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명태 한 마리 훔쳤겠지. 술 먹고 싶다는 얘기 뭐 명태 한 마리 갖다 좀 막걸리 한 잔 정도 주는 경우 있거든요. 아. 그 시절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명태를 훔쳤지 군인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군부대에서 시멘트를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시멘트를 미국 와가지고 그 넘겨주고 막걸리 한 통 받아오고 이런 짓도 한 거예요. 군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그때 약간 물물교환 같은 그런 게 많았었어요. 군부대 쪽에는 특히 그게 많아요. 구멍가게에다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보급품 뭐 하나 갖다 주면 막걸리 한 통 주고 소주 한 병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풍족하니까 모르죠. 네. 하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요즘에 급식 보니까 화나던데. 우리 자식들 그 급식이라고 그거 주는 거 보니까 진짜 속에서 열분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말이 돼? 우리 때는 정말 배고팠어요 저는. 저는 정말 그 받아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어요. 밥을 요만큼 줘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제 아마 이 박중령이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제 어린 나이라는 얘기죠. 술 한잔 먹고 싶으니까 명태 하나 훔쳐가서 술 바꿔 먹으려고 한 명이다.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근데 보니까 박중령이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아니 군화도 안 보이고요. 군화가 없어졌어. 자기가 신으려고 했던 그 일반 구두도 구두. 없어지고. 어이씨 이거 뭐야 이거 명태가 아니네 명태 한 마리가 아니네 또 제보 하나가 들어오는 게 그 윗집에 사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 교사 집에서도 옷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놈이 다 훔쳐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 털고 우리 집에는 가서 도미가 얘기하는 명태 하나인 줄 알아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씨 신발도 없어요 구두하고 민간 구두 하고 군화까지 훔쳐간 거면 이런 괘씸한 놈의 새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바로 이웃인데 거기 저 국민학교 교사분이 얘기하기를 옷을 누가 들어와서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고놈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관한테 야 이거 저 경찰에다 도난 신고해. 관사는 밖에 있으니까 경찰한테 도난 신고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부관이 신남지서라고 그러네 이제 그 아마 그, 그 동네 관할하는 지서인가 봐요. 신남지서에다 도난 신고를 했고 순경 한 명하고 이제 이 저 같이 이제 신고하고 그 마을로 쭉 들어오는데 아이고 공교로워요 거기 또 웃기는 게 보따리를 딱 훔친 물건인 것 같아요. 보따리를 들고 가던 고재봉이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순경이 그냥 현장박치기 한 거야. 그러니까 순경이 부르겠죠. 당신 일로 와봐. 라고 해서 딱 물건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이제 또 훔친 물건들이 있었겠죠. 그런 아 이게 훔친 저 돈 안 맞은 물건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끌고 이제 그 물건 들고 이제 고재봉이 데리고 이제 그 박중령의 관사로 가는 거야. 그 사이에 이 새끼 내뛴 거야. 네.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갔다. 부관이 신고를 하니까 순경 하나가 나오잖아. 부관하고 같이 현장으로 오기 위해서. 네. 근데 오던 도중에 고재봉이하고 마주친 거야. 고재봉이 보따리 들고 있는 거. 저놈 너 거기서 딱 잡았어 고재봉이를. 그리고 보따리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 있어. 아 이게 지금 신고한 품목 중에 하나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거 들고 고재봉이 끌고 가는 거야. 확인하여. 박중령한테. 가는데 그 사이에 경찰 그 순경 뿌리치고 산속으로 내뛰어버렸어 고재봉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훔친 물건만 찾은 거고 고재봉이는 네. 놓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건 바로 군 수사기관에다가 군인이니까 그 사건을 넘겨주죠. 고재봉이가 도망갔어도 이제 고재봉이에 대해서 이제 신상 파악이 된 거예요. 그 네. 군인들이 저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 CID로 넘긴 거예요. 범죄 수사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첩이 돼갖고 고재봉이 잡혀가서 거기 조사받은 거예요. 조사받아. 이때 이제 처음으로 박중령은 이제 고재봉이 봤나 보더라고. CID 가서 네. 조사받고 있는데 저 대대장님 와보세요. 잡았습니다. 이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겠지. 가서 이제 고재봉이 그때 처음 딱 만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중령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놈이래요. 자기 대대 아이도 아니잖아. 자기 대대 아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병사들 다 모를 수 있어요. 대대장이. 네. 근데 더더군다나 301대대면은 남의 대대 그 사병이면 아마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이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문 기사에도 좀 잘못 난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예, 예. 이 고재봉이 그 박중령의 당번병이었다. 당번병은 뭔 줄 알아요? 그냥 그 담당하는 옆에서 뭐 다 심부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까지는 어렴풋이하네. 뭐 예. 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당번병을 뭐 저 딱가리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그다음에 군화 닦아주고 옷 데려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군내의 가사도우미 같은 거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걸 당번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당번병이었다 고재봉인가 박중령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아직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병사와 상사 간에 어떤 불화였다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다음에 누명 씌웠다 도둑놈이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으로 죽였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났었는데 뭐 그때 뭐 병하고 간부 사이에 불화가 극단에 달해서 벌어진 사건 뭐 그러면서 일종의 프레깅 사건이라고 이렇게 막 보도를 했었어요. 그냥 상관 살해 사건은 미군들 사이에서 그냥 프레깅 군대의 은어예요. 프레깅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프레깅이라는 게 이제 세열 수류탄을 가리키는 은어 프레그. 프레그에서 말하는 세열 수류탄이 뭐냐면요. 아, 저 이거 볼 때 김유희 프로파일러 힘들겠네. 네, 너무 수류탄이 이렇게 있죠. 덩어리가
그러면 수류탄 보면 얼른 거북이 등처럼 조각조각 네, 이렇게 네, 표시돼 있죠. 네. 이게 터질 때 다 쇠조각이 돼서 날아가요. 그래서 네, 무서운 네, 네. 세열 수류탄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쇠사슬도 박혀서 퍼지게 돼 있고 그 세열 수류탄 뭐 이런 그 조각조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리키는 은어가 이제 프레그예요. 프레그. 이 프레그에서 파생돼 가지고 세열 수류탄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베트남 전쟁할 때 사병들이 장교 막사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려서 장교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파생된 게 프레깅이라는 그 용어가 파생한 거예요. 프레깅.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병과 간부 사이에 불화가 극단적으로 달해 가지고 일종의 프레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썼던 거 이제 거기 그 저 이어지는 건데 조금 앞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거는 101대 소속인데 301대대 관계도 없는 사람 집에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명백히 그건 기레기가 쓴 거 맞죠. 프레깅 사건이라고 썼던 그 기사는 기레기가 쓴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신문의 기레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고재봉은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박중령이 얘기하죠.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재봉한테 박중령이 야 이놈아. 군인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명절 앞두고 오랜만에 외출 나와서 난 술이나 그냥 먹고 싶어서 명태 한 마리 훔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냥 나 찾아왔으면 훔치지 말고 내가 술 한 잔이라도 줬을 텐데 이게 지금 뭐 네 대대장도 욕먹이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훈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사관한테 야 근데 옆에 국민학교 교사 옷도 훔쳤잖아. 민간인 물건까지 훔치고 왔으니까 잘 조사해서 처리해라. 계급이 높으니까 그러네. 조사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온 거예요. 박중령은 그러고 온 거예요. 네. 그러고 왔는데 고재봉에는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육군 교도소 넘어가서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반성을 했어야 되잖아. 아니야 이 새끼가 거기서 박중령도 죽여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출소하고 나서도 예. 계속 군대에서 그런 복무 도망갔어요. 그 이제 출소 그 저 육군 교도소에서 출감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대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저 퇴역시켜요. 근데 요 놈은 그 사이 못 참아갖고 그냥 바로 부대 탈령했어요. 출소한 다음에 부대 탈령을 해가지고 아마 이때부터 탈령할 때부터 복수를 키운 것 같습니다. 탈령 바로 했어요. 6개월 살고 나오자마자. 강제 전역 조치가 될지 아니면 뭐 그냥 다시 그냥 군 생활할지 이제 결정 나기도 전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정도 옥살이 했으면 그 시기 같으면 그냥 군대 생활 다시 했을 것 같아요. 6개월 까고 제대할 날짜에서 6개월 제하고.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님이 탈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63년이 됐고 그때가 9월 초예요. 서울 국도극장 앞에서 지 애인 최기숙이를 만나요. 20살 먹은. 그런데 이제 그 최기숙이 입장에서도 교도소 갔다 온 놈이 애인이라고 있었던 놈이 교도소 갔다 와갖고 찾아와서 만나니까 싫은 거야 이제. 고재봉이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 이게 아마 트레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군 생활에 대해서 옥살이 한 거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탈영까지 했는데 거기서 네가 군에서 사고 쳤고 너 전과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인이 결별 선언을 하니까 그게 트리거가 돼서 아이씨 내 인생 진짜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모든 건 박중령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때문인데 무슨? 그 본인 때문인데 이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박중령이 그 나를 보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 진짜 실제로 가요. 죽일로. 네. 죽이러 갑니다. 네. 탈령한 주제에 이미 막 자기 잡으러 댕길 텐데 겁도 없어요. 10월 달에요. 그 애인 9월 초에 만났죠. 네. 한 달 잘 숨어댕기다가 63년도 10월 10일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박중령 죽이러. 네. 일주일 전에요. 범행 일주일 전에 그 어론리에는 뭐 땡땡 집이 있나 봐요. 거기서 도끼 한 자를 또 훔쳤대요. 도끼 훔치죠. 예. 그리고 또 식칼? 식도. 식칼 한 자루 같은 경우도 또 민가에서 또 하나 훔치고. 그러니까 훔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끼 한 자루 그다음에 그 이웃집 가서 식도도 하나 딱 챙겨서 딱 찬 거예요. 이제 박중령 죽이려고. 그리고는 박중령 집으로 가가지고 박중령 집 그 뒤편에 그 뒷산이 있어요. 그 낙엽 속에다가 도끼, 식칼 딱 감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근에 숨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가 아마 그 절골산이라고 그러네. 절골산.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냉이 훔쳐가지고 이제 노숙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들 강냉이가 뭔지 모르시죠? 아, 옥수수. 옥수수. 이게 강냉이라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잠복하는 거예요. 박중령 들어가는 거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 도끼 들고 와서 어떻게 이 사람 살해할까를 연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중령의 패턴 같은 거를 산 뒤에서 야산에 지켜보는 거죠. 10월 10일 날 강원도 인제를 와서 범행 도구를 훔치고 나서 탐 이틀 한 일주일 넘게 지켜봤어요. 네, 10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박중령의 관사를 이렇게 가서 문고리 싹 잡았다가 네. 들어갈까 말까 응? 관찰하면서 실행을 엿보는데 미처 자기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딱 한 게 18일이네요. 네. 오후에 이제 살행 오늘은 죽여버린다 이제 이렇게 맘 먹고 그 술 한잔 먹어요. 맨정신은 어려웠던가 보죠. 그 인근 그 마을의 탈곡 작업장 탈곡 네. 나락 털어내는 그 작업장에서 막 그런 데 가면 또 술 흔하게 줘요. 한잔 딱 먹고 오늘은 이제 박중령 죽이는 날이야. 그래서 술 기운으로 용기를 낸 겁니다. 네. 밤 10시경에 흉기가 뭐예요? 도끼하고 칼도 네. 그거 들고 박중령 관사로 가서 집안 동정을 딱 살펴보다가 하필이면 그날 박중령이 술을 먹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저 이거 술이 취해가지고 막 토를 해요. 구토를. 그리고 또 저 그 사모님이 이제 박중령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막 싸움이 됐어. 그러다가 잠이 이제 들은 거예요. 네. 조용해졌어요. 네. 새벽 1시 반이 됐어요. 네, 다음 날이죠. 네. 그러면서 관사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교수님 저는 만년필령 전지가 뭐예요? 요만한 만년필 같이 생긴 그 프레쉬를 말하는 거예요. 만년필 전지. 10월 12일부터 박중령 집 앞에 가가지고 저 박중령 동태 살피고 있었죠. 네. 그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기회.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의 기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를 딱 엿보고 있다가 자 민가에서 훔친 도끼하고 칼 한 자루는 그 바로 박중령 관사 뒤편 야산에다 묻어놨죠. 낙엽 속에다가 네. 그거 딱 준비해놓고 일주일 정도 박중령의 패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18일이 박중령이 부대 안에서건 밖에서건 술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집에 네. 그 마누라하고 한바탕 싸우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술 먹고 완전히 뻗었겠죠. 이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맨정신으로 잠자던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서 부시럭대다가 깨어나면 실패하잖아요. 잡힐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날 박중령이 술 먹고 토하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술 먹고 완전히 뻗을 거라고 인식이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한 어떤 범행 조건이죠. 네. 그게 10월 18일이에요. 딱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깜깜하니까 그 요만한 그 만년필형 요 후레쉬 있어요. 이렇게 비치는 거. 옛날에 내가 도둑놈 잡으러 댕길 때 혼자서 그거 들고 댕겼다고 그랬잖아요. 요만한 거. 후레쉬 지금도 있어요. 집에. 다음 저 방송할 때는 가져와서 보여드려야겠다. 그걸로 싹 비친 거예요. 큰 후레쉬로 비치면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 만년필형 후레쉬 요만한 걸로 이렇게 비치면 요바 지점만 비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걸 비추고 이제 보니까 자는 거야. 대자로 뻗어갖고 박중령이. 그래서 식도 허리에 딱 차고 도끼는 들고 들어가갖고 잠자고 있는 박중령 머리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도끼로. 즉사죠. 그리고 이래서 대범해지나요? 네.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범해졌어요. 방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켰대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저도 기억나는데 주전자에다 술을 따라서 막걸리 같은 거. 예, 예.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전자에 술이 있으니까 그 주전자 술까지 마시고요. 쫙 마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네. 그 대대장 그 서랍 있잖아요. 네. 거기 막 뒤져요. 왜 뒤졌겠어요? 대대장 여기 써 있는 말로 권총. 권총입니다. 그 중령급들은 권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총 찾을. 그러면 이놈아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뭐 범행 시작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권총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거. 네. 권총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옆방에서 이제 부인이 깼겠지. 그쵸, 막 소리 나고 불 켜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인이 여보 뭐해?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왔죠 그 방으로. 네 남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방에 들어오는 부인을 도끼로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죠. 그러니까 박중령은 자다가 도끼 맞아갖고 사망. 아내 되시는 뭐 아내는 뭐 하냐고 확인하다가 방문 열자마자 그냥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 또 애들이 아랫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깨났겠죠. 소리 이제 부인이 소리를 질렀겠죠. 비명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깨서 울었어요. 근데 깨서 울만해요. 9살, 5살, 3살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그 방에는 가사도우미까지 같이 자요. 가사도우미 나이가 15살밖에 안 돼요. 그 4명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관사 형태가 그 대대장의 집무실 겸 그 본인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아내하고 같이 생활하는 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가사도우미가 자는 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사도우미 9살, 5살, 3살 아이들 가사도우미 15살 4명이 한 방에서 자고요. 아내하고 같이 하는 방에서 아내는 주무셨고 싸웠잖아요. 싸웠으니까 저 대대장은 자기 방으로 와서 있었던 거 여기서 잤던 거예요. 싸움 안 했으면 둘이 한 방에 있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묘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해했죠. 네. 대대장 아내 되시는 분이 건너오니까 아내 살해했죠. 애들이 우는 소리 들리니까 가가지고 에이 나쁜 놈의 새끼 15살 가사도우미 장녀 9살 차녀 5살 막내 아들 3살이야. 네, 모두. 4명 다 도끼로 살해합니다. 네. 그럼 6명을 살해한 거예요. 한 집에서. 네, 몰살이죠.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죠. 그나마예요. 네, 다행이었던 게 맨 큰 아들이 12살이라던데요. 12살이었는데 그 서울 큰 집에 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박군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만. 그래서 그 살아남았고 이 새끼 그 범행하고 난 다음에 그 BOMA인 시계라는데 난 모르겠네. 이거는 손목 시계라는데 보마 그 시계 한 점하고 아내 김씨 시신에서 백금 다이아 반지 하나 요거를 또 훔쳐요. 예. 그리고 또 군복 뒤져가지고 10만 원 꺼내고요. 10원 그 당시 10원 꺼내고 야전 잠바 작업복 그 바지 근무복 상하의 군화 한 켤레 가지고 그러니까 중년 계급장 달고 댕긴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방 안에서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막 뒤졌는데 네. 용케 그 캐비넷이 하나 있었는데 캐비넷 속에 귀중품이 들어있었대요. 그 캐비넷은 외국산이라 못 열었대요. 이놈이. 그래서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네. 야, 6명을 순식간에 도끼로 살해를 한 거예요. 그 범행 후에는요. 현장에서 네. 한 40m 떨어져 있던 그 아까 여기가 어론이라고 했잖아요. 어론이. 그 어론교 그러니까 다리가 아마 있나 봐요. 거기 아래 그 아까 박중령한테서 갖고 왔던 옷 있잖아요. 예. 하고 구두 이렇게 그걸 묻어 놓고 나중에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걸어서 홍천군의 두 명까지 그 산속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속으로? 도주를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범행할 때 입었던 피에 젖은 바지, 이 박중령 신분증 이런 것도 땅에 묻어요. 벗어서. 그러니까 옷 훔쳐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 새벽 03시 30분경에 홍천군 서성면 흥암리에 있는 모 사단 소속 김모 경장 등 두 명으로부터 불신 검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네. 그거 저 산속 그 당시에 강원도 쪽이면 저 초소죠. 요소에 네. 검문을 해요. 네. 군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김 병장한테 세 명이었나 봐요. 근무자한테 불신 검문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불신 검문 받으면서 보니까 이 새끼가 저 대대장한테 훔친 보마 시계 있잖아요. 네. BOMA 시계 다이아 반지 있고 네. 현금도 580원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도 썩은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 딱 압수해. 이 새끼가 놓고 가고 뺏고 고정이 놔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 이게 절도가 아니야. 자기네들도 이거 횡령을 강취한 거죠. 자기네들이 가진 거예요. 강도야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 새끼 저 고재봉이는 시계 뺏기고 더 훔친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돈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걸어서 홍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하루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천까지. 아마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이거 시계 다이아 반지 이거 뺏고 봐준 놈들 있잖아요. 네. 요 놈들도 전부 저 교도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 갔을 겁니다. 갔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고 10월 20일입니다. 오전 8시경에 버스로, 이때 아마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횡성을 거치죠. 그쪽 인제 네. 쪽에서 횡성 거쳐서. 홍천에서 이제 횡성으로 이제 버스로 횡성을 또 거쳐서요. 오후 4시경에 서울 마장동에 도착을 하는데 이 마장동에 그 사촌형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사촌형 집에 가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촌형 집에서 3일 동안 묵고요. 10월 23일 날 오후 7시 반에 이제 금호동. 네. 이제 그 사촌형 집에서도 3일 있었으니까 더 이상 못 있겠었던 모양이지. 네. 눈치 보이니까 3일 뒤에 이제 금호동에 있는 다른 사촌형 집으로 간 거예요. 어? 네. 그런데 사촌형 집에 있던 신문을 보니까 지가 저지른 범죄가 그 기사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죽인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그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라 이중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죽였다고 본 그 박중령이 아니고 그 중령은 이득규중령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박중령 가족이 죽은 게 아니라 예. 이중령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중령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흠치로 들어갔던 집을 알고 들어가서 관사에서 죽였잖아요. 그럼 왜 그럼 그 사이에 이게 박중령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훔친 거는 그때 그 저 가사도우미인데서 명태 훔치고 할 때 분명히 박중령이었고 CID에서 조사받을 때 박중령이 와가지고 저 제대로 처벌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박중령한테 감정 가져서 그 관사 가서 죽였잖아요. 가족을. 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지가 죽인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야. 이득주 중령이야. 이게 왜 바뀌었을까? 이거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박중령은 전출했어. 그 사이에 전출. 다른 인제 쪽으로 저 육사단으로 박중령은 전출을 가고 이득주 중령이 그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301 대대장이 되면서 그 관사에 그대로 저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당도 않은 그 이중령 그 여섯 명 일가족을 몰살한 거예요, 이놈이. 그거를 뒤늦게 두 번째 사춘형 집에 가 이놈이 알게 된 거예요. 네. 어? 근데 고재봉은 안 믿어요. 그래도 이 새끼 신문을. 네. 내가 죽인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안 믿었나 봐 얘가. 네. 내가 죽인 사람 분명히 박중령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에 이득주 중령이라고 나와. 이거 진짜일까? 확인하라고. 이 새끼 묶이는 놈이에요. 네. 그래서 10월 25일 날 다시 인제로 갑니다. 네. 갔죠? 네. 가서 확인했죠? 그리고 그때 박중령이 육사단으로 전출된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죽인 거 이 새끼 알은 거죠? 예, 네,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새끼 산에서 하룻밤 자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네. 오후 7시 50분경에 서울로 다시 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박중령을 찾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60만 원 60원 주고 과도 3개를 산답니다. 그러니까 박중령에 대해서 무슨 지 유치장 간 거에 대해서 박중령에 대해서 아주 그 증오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죽인 줄 알았더니 이득주 중령 엉뚱한 사람 저 가족 6명 죽인 거네. 박중령은 저 육사단 쫓아가서 결국 죽여야지. 그래서 서울로 일단 돌아와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과도 3개를 사는 거예요. 박중령 결국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놈이 이거 꽂힌 거죠 이거 완전히. 네. 그 군경 합동 아마 그때 수사대가 꾸려졌던 당연하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10월 이제 25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10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갈 때 범행이었었으니까요. 이제 쭉 우리가 얘기했던 사건 내용을 경찰이나 군경 합동 수사본부에서도 조사를 했겠죠. 네. 그럼 이제 고재봉이지 뭐 범인이 볼 것도 없이. 네. 그래서 딱 특정을 해서요. 일단 도주를 한 걸 확인했으니까 사진을 그냥 전국으로 딱 배포를 합니다. 지명 그 긴급 지명 수배를 해버린 거죠 전국에다. 네. 그러고 이제 이때 헌병 감시라고 그 육군 그 제1군 거기에서 고재봉 체포에 현상금 3만 원 걸었대요. 그때 3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60년대. 아. 3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인지. 참고로 보시면요, 64년 2월달에 연세대학교 등록금 이제 이게 학교 관련 기사예요. 네. 거기 보면 학부 문과대는 8,100원. 아. 이과대는 9,700원이에요. 그럼 3만 원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500에서 등록금. 2,000만 원 수준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 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 센 거죠? 네. 경기도 행정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1968년도 5월 달 급여 봉투가 있어요. 아.
몇 급 이제 몇 호 뭐 이건 안 나오지만요. 네. 보면 수당 포함해서 이거 공무원 월급이 1,550원이네요. 그건 이것도 몇 년 후의 자료예요. 그 68년도 거니까. 아. 이건 61년도 거잖아요. 63년도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 때는 이 현상금이 3만 원이면 엄청 센 겁니다. 이게. 큰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헌병 감실, 그 헌병하고 그다음에 일군 소속이니까 일군. 그래서 거른 돈이 3만 원인 거예요. 고재봉은요 도보나 버스를 주로 이용을 해서 시흥과 안양, 수원을 거쳐서요 평택시 송탕면 서정리까지 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막 도망댕기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그리고 얘는 안 잡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로 산속에서 자요. 그래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다가 밤에 예.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닐 때쯤에 이동을 하는데 아니 무슨 토굴까지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 뭐 비행장 부근에 모래밭에다가 이 토굴을 파고 16일간 숨어 지낸대요. 그게 서정리, 평택 서정리 쪽에서 오래 있었어요. 숨어 있는 게. 전국의 지명 수배 되고 나서도 이 모래 굴을 토굴을 파고 16일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게 민가에서 한 600, 700m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에다가 그러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들판 같은 데 헤매고 댕기고 밤에는 이제 저 민가에 가서 음식 훔쳐서 먹으면서 토굴 파고 숨어 있고. 그러니까 참 이거 그 이러니 이게 사람들하고 접촉면이 없으니까 이 검거를 한동안 못했던 건 맞죠 이거 그렇죠? 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네. 11월 6일 날 민가에서 자전거 한 대를 훔쳐요. 자전거는 그 당시 자전거도 비싼 재산인데. 네. 그리고 자기가 샀던 과도 세 개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흉기를 다 전부 챙겨가지고 그 자전거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평택부터 서울로 자전거 타고. 아, 네. 이야, 참. 그래서 이놈은 박중령을 죽여야 되니까. 이제 육사단이 철원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철원까지 갈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비 챙기려고 흉기 다 챙기고 이제 자전거 타고 서울 간 거예요. 서울 그 흉기 다 자전거에 싣고 서울까지 가서 철원을 가려니까 차비가 필요해. 왜 어지간하면 서울에서 철원 또 저 평택에서 올라오는 것만 자전거 타면 되는데 이제 아마 이 새끼 똥구멍이 허른 모양이죠 자전거 타느라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종로 5가에 있는 그 행상하는 고종 사촌 동생이 있어요. 김용구라고 20살 먹은. 네. 그 저 김용구를 찾아가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김용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저 땅공 장사하는 김복수라는 20살짜리 그러니까 20살짜리들이 그때 그 당시 이런 장사를 많이 했나 봐. 김복수 찾아갔고, 아이, 저, 우리 사촌 김영구 어디 갔어요? 김영구 거기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네. 땅공 장사하는 이제 김복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김영구, 당신 옆에 장사하는 김영구 어디 갔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고종사촌이랑 이 그 땅공 장사했던 김 씨랑은 서로가 예. 같이 집에 살고 있어서 잘한대요. 몇 번 봤었던 거예요. 고재봉도. 그래서 우리 사촌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집 저 둘이 살고 있는 사람 집에 한 달 전에 간 적도 있었대요. 고재봉이가.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김복수 씨요. 고재봉 안다는 이유로 수배되고 나니까 얼마나 줘서 많이 받았겠어요. 이미 김복수 씨는 땅공 장사는 고재봉의 사고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미리 몇 번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용구가 네 아까 맡겨놓고 그 장사할 때만 네 아까 끌고 나오니까 네 아까 평소에 맡기는 그 종로 5가 쪽에 그 보관소 있어. 네. 거기 가봐. 이렇게 알려줘요. 김복수 씨가. 네.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네 아까 보관소로 가는 거야. 그걸 살살 따라가요. 네. 김복수 씨가 그러면서. 네 아까 보건소 직원한테 112에 빨리 신고해라. 그 걔가 바로 고재봉이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네 아까 보건소 직원도 또 신고를 안 해줬어요.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그래서 고재봉이 이제 아마 그 리어카 보관소에서 고종사촌을 못 만나 보다 보니까 그 청계천변을 이렇게 따라다 갔던 것 같아요. 그다가 그 양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다가 아마 딱 자전거 세워놓고 거기에 신문 한 부를 사서 자기와 관련된 기사를. 그러니까 지 기사 읽어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계속 김복수 씨는 쫓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멈춘 사이에 뒤따라가잖아요. 지금 김복수 씨는. 저 고재봉이 뒤따라가잖아요. 멈춰야지 신고를 하는데
저 휴대폰이 있으면 가면서 전화하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전화도 귀하고 접대 말씀. 아 참, 그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를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백색 전화가 팔고 사는 거고 청색 전화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전화만 거는 용도예요. 아 이거 구독자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전화가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멈춰야지. 멈춰 있을 때 빨리 그 인근에 가서 전화를 하지. 따라가고 있는데 자전거 같이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김복수 씨가 마침 청계천 정도 가다가 요놈이 신문 사서 입고 있을 때 이 땅 공장소 하는 김복수 씨가 이제 양말 장사하는 그 사람한테 싹 사인을 줬어. 저기 지금 저 고재봉이라고 저 범인인데 저 빨리 112에 저 신고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따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멈췄을 때 그 옆에 있는 양말 장수한테 신고하도록 부탁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또 고재봉이 움직이니까 계속 따라간 거예요. 김복수 씨가 적극적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계속 따라갔어요. 자, 오후 6시 20분이 됐는데, 이제 양말 장수 김성 씨예요. 이름이 26살 먹은 분인데, 이분이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청계천을 통제를 해요. 지금 같으면 청계천 그 많은데 통제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청계천을 완전히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재봉은 계속 김복수 씨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대문 시장 남문 입구 쪽에서 잡혔죠. 가고 있는데 보니까 가군데? 사이드카 이제 경찰 사이드카가 네. 있어요. 교통 경찰. 거기다가 이제 또 김복수 씨가 얘기해 줘요. 막 이렇게죠. 불렀겠죠. 저기 이렇게. 저거.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이드카 타고 있던 그 아마 경찰관한테 이제 자전거 타고 가던 고재봉이 앞에 딱 막았죠. 그래서 체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사건 발생 25일 만인 1963년 11월 12일입니다. 거기서 과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칼 세 자루. 네. 자귀가 뭔지 알아요? 자귀? 자귀 그 목재를 깎고 가공하는 연장이라고 하는데 자귀. 나는 대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내서 깎는 거 같은데. 네, 이렇게 자귀? 그것도 한 개 하여튼 압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새끼 돈 1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먹다 남은 빵 조각, 고구마 한 개, 이거 다 압수했습니다. 현장에 잡으면서. 네. 근데 이거는 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예, 예. 신분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군인이죠? 네, 탈영병이니까요. 네, 탈영병이다 보니까 이게 CID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CID로 연행됐어요. 네. 근데 이때 고재봉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잡히고 나니까 나 마음이 후련하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랑 같이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여섯 명을 막 일가족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공범이 있나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했다. 혼자 했대요 순서대로. 네.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 물어보면 그때마다 무비권 행사하고. 이 새끼는 결국은 강도 살인. 네. 거기다가 상관 살해. 이거는 아마 군법에만 그렇죠. 네. 군형법이 예비 강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죄수 번호가 5000번이네요. 이것도 공교롭네요. 5000번. 1963년 12월 12일. 12.12는 참 의미가 있는데 63년 12월 12일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고재봉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고재봉은 별다른 유리한 증거도 나 없다. 그리고 나 제의 대가 달게 받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강도 살인이 아니고 살인 강도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강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람 죽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 감정이 있어서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훔쳐온 거다 이거예요. 살인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린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 그만큼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나 강도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람 살인한 게 아니고 나 죽이러 들어갔고 훔쳐갖고 나온 거라 이 소리예요. 그만큼 나 이 사람한테 감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 말도 들리지만 또 어떤 거냐면 계속 고재봉이 이 사건 전에 절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도범, 나는 원래 남의 물건 정말 훔친 게 아니다. 난 처음부터 누명을 쓴 거다. 그런 얘기 했겠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다. 돈 목적으로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박중령한테 이렇게까지 억하심 정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도둑놈 만들었다. 도둑놈을 만들었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나를 옥살이 시켰다. 저는 약간 일련의 그럴 것 같아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강도 살인이 아니고 살인 강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대요.
재판정에서 이중령을 도끼로 내리치는 순간을 진술할 때 방청석에 있던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1년에 그 범행, 아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리고 방송 카메라가 고재봉인 친인척들도 아마 촬영을 한 모양이에요. 친인척들. 그 이제 온 모양이죠, 거기. 네.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일어나갖고 이 새끼들 죽고 싶냐. 그 기자들한테, 방송 기자들한테. 나는 기왕에 죽을 몸이지만 내 친척들까지 괴롭히지 말라. 내가 도망할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고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떠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금방 내려졌습니다. 12월 19일 날, 그러니까 7일 후죠. 얘가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군 형법은 2심까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구형대로 사형이 바로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예, 항소 포기했고요. 네. 바로 이듬해 64년 3월 10일이에요. 64년 3월 10일 인천 부평 근처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총사령이 처해졌습니다. 군형법에 의해서 총사령입니다. 이게. 근데 교수님, 예. 이때 여러 가지 막 그 박병희 중령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죠. 이때 제일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게 아니 분명히 박중령한테 그렇게까지 원한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구별을 못해? 뭐 그 이중령을 죽인 거잖아요. 아무리 어두웠다고 해도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7일 동안 감시했다는데 아유 어떻게 착각하고 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물어봤겠죠. 저 군수사기관 CID에서 네. 그거 물어봤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어갖고 자기가 잘 못 알아봤다 이렇게 고재봉이가 얘기를 했고요.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 공관병으로 그러니까 당번병으로 있으면서 가진 착취하고 괴롭혀서 죽였다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요. 네. 복수하겠다는 그 이 고재봉이는 모를 리가 있나요? 박병희 지가 감정 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아무리 어두워도 저 만년필 후레쉬로 얼굴까지 비추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몰랐다고 이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한이 사무쳐서 죽여기 같다고 마음을 먹는 정도의 사람의 얼굴은 하루에도 수만 번 수천 번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박중영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게 그 고재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강도 살인이 아니라 살인 강도라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도둑놈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목적이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부인까지는 살해할 수 있어도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얼굴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딱 박중령을 죽였을 때는 저는 얼굴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두움 속이었고. 근데 저 CID에 조사받을 때도 자세히 봤고. 근데 저는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태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야산 뒤에서 살펴봤는데 그때 드나든 사람이 이득주 중령이었는데 박중령을 몰랐다고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60년대 관사에 그 부근에 밤에 어쨌든 고재봉은 밤에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령이 들어왔을 시간은 그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불빛들이 환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냥 박중령도 정확하게 얼굴 기억을 못하고 그냥 박중령에 대한 적개심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301 대대장을 하는 박병희 중령은 101 대대의 말단 사병을 기억 못할 수는 있어도요. 군대 생활 여기 또 우리 다 해본 사람들이지만 뭐 이 접촉이 없는 딱 끊긴 그 막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각 대대가 있다면 뭐 그 대대장 상대 저쪽 대대 대대장 얼굴을 모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어느 정도 이게 그 개활지 뚫려 있는 부대끼리는 저기는 무슨 몇 대대 대대장 무슨 대대장 정도는 알거든요. 사병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그 부분도 하나 있고 그건 이제 여건에 따라 달라요. 부대가 막혔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군 수사기관에 CID에 가가지고 훈계 한바탕 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갈 때 그 사람 얼굴 분명히 봤을 거고 그 얼굴은 아마 그 고재봉이 머릿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 인생이 그렇게 꼬이게 됐다고 인식하고 죽이려고 맘먹을 때 그 박중령의 얼굴은 수도 없이 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 야산 뒤에 숨어가지고 그 집안의 동태를 계속 살폈잖아요. 그 박고세에게만 아침에 박중령이 출근하는 것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또 만년필 가지고 와서 후레쉬로 얼굴 비칠 때 그건 뭐 그 경우라면 얼굴을 인식하고 없는 상태에서 가서 후레쉬로 조그만 걸로 비쳤다면 그건 사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 거 못 봤을까요? 일주일간 있었는데 동태를 계속 살펴보고 뒷산에서. 저는 일단 이중령하고 박중령의 외모가 어떤 정도인지는 전 글쎄 뭐 군복을 입으면 거의 저 비슷해 보이니까 또 그런 착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교수님 강도라고 봅니다. 저는 왜 절도에 습벽 있는 놈이니까. 박중령 집에 최초로 들어가가지고 명태 훔쳐갖고 나오다가 그 가사도우미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덤쳐같이 하고 얘기한 거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어요. 거기 들락거렸던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웃집 가서 옷까지 훔쳐가고 이런 거 봐도 이런 절도의 습벽이 있는 놈이에요. 맞아요. 이게 강도 목적의 범행인 거지 지 말대로 살인 목적의 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관사를 한 일주일 관찰했으면 문패도 이득주라고 딱 붙어있대요. 관사 그 하면은 그 제일 먼저 그 사병들이 가서 해주는 게 사실 문패예요. 군 생활 한번 해보면 아실 거예요. 문패부터 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봤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훔친 지갑 가지고 가서 저 땅에다가 묻었죠. 그때 신분증 중령 신분증 땅에다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옷, 피 묻은 옷까지 하고 네. 그 신분증에 사진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저는 알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뭐 저 중요한 거는 아니죠. 저는 죽이고 나서는 알았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문에 난 거 보고 지가 박중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득주여서 다시 찾아가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견 또 보면 그 박중령에 대한 그 원한이 진짜 그 혼자서 꽂힌 놈이죠. 있으니까 찾으러 또 다시 쫓기는 와중에도 죽이러 가려고 준비하는 거 보면 그 이놈이 진짜 그 지를 도둑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그거에 감정을 사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일견 할 수도 있어요. 단독 범행은 순서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단독 범행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재병 성격에 누군가를 비호해주거나 그럴 만한 성격은 아니고 그렇다고 예. 누구와 함께 같이 범행할 성격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이건 단독 범행이라고 봐요. 그때 옷장이 그 집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5단 옷장이 있었는데 그거 다 뒤졌대거든요. 그 본인은 그 권총 찾으려고 뒤졌다고 그러는데 누가 저 대대장이 권총을 옷장 속에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그 귀중품 찾았을 거예요. 이거 이 강도 새끼 도둑놈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도 목적이 딱 이득주, 그러니까 이중령이나 박중령이 아니라 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분노, 그냥 군 상사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 그러니까 이게 프레깅.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박중령이 아니라 이중령이어도 상관없는 그냥 내가 높은 새끼들은 다. 네. 그런 나를 핍박하는 주체. 네네. 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프레깅이라는 말이 기레기가 쓴 것 치고는 제법 맞는 거죠. 이 착각은 아닌 것 같고 알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좀 뭐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고재봉이 그 수감 기간 동안 매일 수기를 썼다. 그랬더니요. 네, 수기를 썼대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기독교에 귀의한 지 단 3개월 만에 아마 네. 교도소에서 12월에 그걸 받았고 다음에 3월에 그 총사령 됐나 봐요. 총사령을 당했으니까 그 3개월 안에 예. 1,800명을 전도한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더라고요. 이거 저 언론에 났던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이 아까도 여기도 있겠지만 국민학교 중퇴잖아요. 네. 그 수기를 쓰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뭐 신문도 잘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반은 한자고 반은 한글이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무슨 신문을 막 열심히 봤다는 얘기도 저는 그 신빙성 없어 보이고 이건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했는데. 예. 사형수가 1800명을 접촉할 수 있나?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네. 1800명한테 무슨 그 3개월 만에 전도한 전도사가 되고 수기를 쓰고 신문을 항상 신문 그때 절반 이상이 한자예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했다는데. 네. 모르죠. 뭐 저 그 어려서 저 천자문 뛰었는지도 모르지. 천재라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구제봉 검거에 큰 공을 세운 땅공장수 있잖아요. 아, 김복수 씨. 네. 이분은 그때 완전히 영웅 대접받았어요. 영웅 대접받아서 언론이 그냥 막 그냥 그 파리 때처럼 달라붙었어요. 파리 새끼들처럼. 그리고 그 신고해줬던 양말 장수. 그 김성 씨. 그분. 그 김복수 씨하고 그 김성 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표창장 받고요. 현상금, 그 다음에 이거 웃기더라고요. 일반인한테도 2박 3일 관광 여행 선물을 줬더라고요. 2박 3일 관광 여행 선물. 이건 뭐 제주도일까요? 경주일까요? 수원볼까요? 네. 60년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관광? 표창장은 뭐 경찰 당국일까요? 아마 군수사기관일 가능성도 많고요. 군인 신분이니까. 네. 현상금 3만 원은 줬죠.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그때 저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이 8,100원이었다니까 3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두 사람한테 나눠 가져갔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2박 3일 관광 여행 선물을 줬다고 그러고요. 그 순경 두 명 그 상금하고 표창장 줬다고 그러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사망했던 그 이득주 중령. 네, 이중령의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도 그랬고 부인도 그랬고 이게 뭔 진짜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그리고 이득주 중령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김재옥 여사인데요. 이분은 그 상당히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득주 중령 부인 되시는 그 김재옥 여사 같은 경우는 충북 충주시 동락 초등학교 아마 거기서 교사 생활하셨던가 봐요. 네. 거기에 그 기념비가 있답니다. 네. 행적비 기념비가 있는데 김재옥 여교사 현충탑이라고 써 있어요. 그 써 있는데 김재옥 여사가 이 학교에 근무를 했었다는 거고요.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50년에 이제 그 학교에 부임을 했었던 모양인데 6.25 발발 초기 7월 6일이에요. 7월 6일에 이 학교를 아마 그 북한군이 점령해가지고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캐물은 모양이에요. 이 여교사한테. 그때 김재옥 여사가 모두 철수했다고 북한군을 속이고 몰래 그 학교를 빠져나와가지고 4km를 달려갔대요. 4km를 달려가서 국군 그 우리 주둔기지가 있는 가섭산에 있다고 그러네. 가섭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김정 여사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이 아주 작은 수의 어떤 병력으로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북한군 1,000명 정도를 사살하고 32명을 생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열세 있었는데 큰 승리를 거둬갖고 동락리 전투. 동락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동락리 전투는 6.25 전쟁에서 그 육군 최고의 육상전 승리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용 여사가 그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거죠. 그 결과 태극 무공훈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군인이었던 그 이득주 중령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래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결혼해서 그 이득주 중령의 관사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몰살을 당한 거죠. 그 아들 하나만 살린 거죠. 지금 이득주 중령하고 김재옥 여사는 그 현충원에 대전 현충원에 합장돼 있다는 합니다. 이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애국지사를 죽인 거예요. 이 고재봉이 이거 도끼살인마 이 새끼는. 천하에 쳐 죽일 놈이지 이게.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는 기본적으로 도둑놈이고요.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일가족이 몰살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고재봉 했던 말이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자들이 자기랑 그 주변 재판정에 자기 친척들을 찍을 때는 꼴값 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우리 친척들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가족을 그렇게 살해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정말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끼살인마 고재봉이죠. 고재봉이는 그 원조, 우리나라 이 그 범죄사에서 원조 연속살인범이죠. 대량살인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그걸로 유명한 거고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고재봉이가. 그런데 네, 네. 연쇄살인범이 될 뻔했죠. 박준영까지, 박준영 가족까지도 될 뻔했죠. 네. 그 자기 대신 그 사망한 그 이득주 중령을 보면서 그 박병희 중령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툭하면 뭐 그 노래도 있었다니까요. 고재봉이가 떴다 뭐. 뭐 이런 식으로 겁줄 때 고재봉이야? 너 고재봉이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고재봉이야?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도끼 살인마입니다. 고재봉이가. 네. 이거는 반드시 대한민국 살인사건의 어떤 범죄사에도 기초 어떤 주춧돌처럼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겨왔었는데 결국은 그냥 중요사건 명분으로 한번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항상 그 광고할 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나 쳐다보면서 교수님 그러거든. 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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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아주 건강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거. 맞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딱 써 있어요. 네. 네. 국내 최대 비타민 회사래요. 그 네. 비타민 하우스에서 만든 네. 크릴 오일, 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아, 근데 이 크릴 오일 제품은 저 이미 홈쇼핑에 많이 나오고 시중에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혈액 그 순환 뭐 이런 질환 같은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슈퍼크릴 오륙 이거는 좀 네. 다르다고 그러죠. 생산 과정이 네. 남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네, 이게 남극에서요. 남극. 네, 남극에서 이 국내 선박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박으로? 네, 그걸 어획한 그러니까 크릴 100%만 사용하고요. 이게 선상에서 배에서 가공 없이 급냉을 한대요. 그래서 원료의 신선도가 살아 있고 또 오일이 산패 걱정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 자체에서 얘는 이미 신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진 크릴 오일이랍니다. 이거 슈퍼 크릴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뭔지 알죠? 인지질. 전 그냥 먹기만 해서 네, 항상 인지질 어쩌고 하잖아요. 아. 바로 인체 세포막의 주요 그 구조성 구성되는 그 성분이래요. 인지질이. 아, 그래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인지질이. 인지질이 많이 포함된 이왕이면 이런 거 좀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실 저 이거 먹어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아직은 얼마 안 됐잖아 이거.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근데 한두 달 먹어갖고 효과 바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꾸준히 이제 먹어야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리지만 멋진 브리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이게 피부 미용 좋다 그래서 그거 뭐 그거 최고지. 네, 그리고 피로 개선 네. 그다음에 활력 개선 네. 또 면역 기능 강화 전 이 말이 쏙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D 이게 혈액순환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구 건조, 눈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D가 그렇죠. 예. 네, 멀티비타민, 화이트 플러스 이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맨용, 그다음에 우먼용 아이들 먹는 거 틴, 10대용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 좋은 마음 가지고 만들었다는 크릴 오일, 네. 오메가3 네. 그다음에 화이트 비타민까지 이건 아마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먹을 약이 많아서 좋다. 예. 피부 좋아지세요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건강해지세요. 예.